올해 초에 나왔던 메이플 자이가 평당 분양가가 6,705만 원이었죠. 이게 역대 최고치였는데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서 평당 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뭐랄까 충격? 신선했던 거는 쓰레기였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하는 단지가 또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길 바랍니다. 뭐냐면 재활용 쓰레기도 세대 밖에 두기만 하면 청소요원들이 가져가서 대신 배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매블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임장대리 이대리입니다. 최근 부동산 업계를 들썩이게 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평당 분양가 6천만 원을 넘어 7천만 원대인 단지가 나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분양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에서 이 가격에 나온다는 뉴스였어요. 올해 초에 나왔던 메이플 자이가 평당 분양가가 6,705만 원이었죠. 이게 역대 최고치였는데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서 평당 7천만 원대 단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단지가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할 신반포 15차 재건축 레미안 원펜타스입니다. 여기 노리시는 분들 정말 많죠? 메이플 자이급 어쩌면 그 이상의 로또가 될지도 모르는 단지입니다. 저희가 메이플자이 할 때도 다뤘었죠. 반포 이름만 붙으면 평당 1억은 기본입니다.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한때 반포의 대표주자였죠. 오늘 소개할 레미안 원펜타스 바로 이제 건너편에 있는 단지 레미안 퍼스티지가 2009년에 지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 실거래가가 34억, 35억 높은 층은 뭐 37억에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레미안 원펜타스 들리기로는 서초구청에 평당 7,500만 원의 분양가로 심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서초구청에서도 조합에서도 삼성물산에서도 정확한 가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 공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어차피 분양 공고 나오면 다 확인이 될 텐데 말이죠. 어쨌든 추측을 해보자면 평당 7,500만 원까지는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레미안 원펜타스 바로 옆에 아크로 리버파크가 붙어있고 건너편에는 원베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 입지의 택지비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뒤에 설명해드리겠지만 단지에 어마어마하게 힘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비도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메이플자이보다는 높을 거고 평당 7천만 원은 넘기지 않겠냐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나오는데 궁금해하실 텐데 6월 중 분양이 예상이 됩니다. 뒤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짓는 건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들은 이미 4월 말에 사전 점검을 끝 마쳤어요. 조합원 입주는 6월 10일에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후에 분양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가 끝나고 분양을 한다는 건데 진정한 의미의 후분양이 되겠네요. 그 말인즉슨 자금 계획을 세우기는 조금 빡빡해질 겁니다. 중도금 대출 같은 건 없고 계약금, 그 다음에 바로 잔금을 내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는 6개 동 총 641가구 규모인데 이 중에 일반 분양이 292가구입니다.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는 162가구밖에 일반 분양이 안 됐고 5구제곱까지밖에 없고 84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여기는 평형도 다양합니다. 5구제곱이 35가구, 84제곱이 215가구, 107제곱이 21가구, 137제곱이 11가구, 155제곱이 4가구, 191제곱이 4가구입니다. 평면 살펴보면 5구는 B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탑상형이고 A와 C는 4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84는 A만 4베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특히 A는 알파룸까지 있습니다. 알파룸 크기도 가로 240에 세로 360 정도 되니까 꽤 크죠. 입지는 말해 뭐 할까요? 9호선 신반포역 초역세권에 트리플 역세권인 고속터미널역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습니다. 사실 뭐 반포에서 입지 말하는 거 의미가 없죠. 여기서 태클 하나 걸자면 레미안 원펜타스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옆에 어떤 형님들이 있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아리팍 있죠? 그리고 건너편에는 레미안 원베일리 있죠? 그리고 뒤편에서는 반디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1500가구, 3000가구, 5000가구 되는 대단지에 이 세 단지들은 다 한강변에 인접해 있죠. 근데 레미안 원펜타스는 600가구 규모밖에 안 되고 한강변에 인접해 있지도 않습니다. 이건 조합장님도 쿨하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도 레미안 원펜타스 반포에 있는 단지고 한 가닥 해야 되는데 아리팍 원베일리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우리도 부지 면적 작고 한강변에 인접해 있지 않은 거는 단점인 게 맞다. 그치만 한강뷰가 또 안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른바 쪽뷰라고 하죠. 여의도 쪽으로는 탁 트이게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들이 있고 또 일부 세대들은
아리팍과 원베일리 사이로 한강뷰가 조금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애매한 쪽뷰 자랑하고 싶지 않다. 부지면적 작은 거, 한강변 아닌 거, 이거 빼고는 아리팍, 원베일리보다 다 낫다. 이렇게 패기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주장하실만 하더라고요. 커뮤니티, 일단 뭐 기본적인 건 당연히 다 있고요. 스카이브릿지에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 조중식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그리고 수영장까지 고급 커뮤니티에서 갖춰야 될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래방, 파티룸, 악기 연주실 같은 것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합에서 가장 자랑하는 거는 이렇게 커뮤니티의 종류가 많고 고급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수용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 커뮤니티 시설들이 여기는 600가구인데 2000가구 규모의 커뮤니티에 들어갈 만한 용량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뭐 밀리지 않고 뭐 예약할 필요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는 게 최고의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차 면적 세대당 평균 무려 2.14대를 확보해 놨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전세대 지정 주차제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이것도 세대당 한 대만 지정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세대가 갖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지정 주차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 내 마감, 저 같은 사람들은 들어도 모를 처음 듣는 브랜드들로 싹 깔았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읊어보면 주방 가구는 이탈리아 다다, 바닥재는 이탈리아 조르다노, 수전도 이탈리아 제시, 인덕션과 오븐은 독일 밀레. 전 여기서 밀레 하나 들어봤네요. 여튼 그렇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뭐랄까 충격? 신선했던 거는 쓰레기였습니다. 뭐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는 다른 아파트들에서도 좀 편리하게 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음식물 쓰레기는 세대 내에서 바로 버리고 일반 쓰레기도 그냥 층 내에서 배출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것까지는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나 이렇게 하는 단지가 또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재활용 쓰레기도 세대 밖에 두기만 하면 청소 요원들이 가져가서 대신 배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레미안 원펜타스는 6개 동짜리 단지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에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그 특정한 시간대에 재활용 쓰레기를 밖에다 내두면 청소 요원들이 이걸 가져가서 대신 배출을 해준다고 해요. 그냥 재활용 쓰레기뿐만 아니라 뭐 이불 같은 중대형 폐기물까지도 대신 버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도 상당할 텐데 뭐 여기 사시는 분들 관리비 걱정은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까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반포 15차 재건축 레미안 원펜타스 살펴봤습니다. 뭐 가격으로 보나 제공하는 커뮤니티나 서비스로 보나 뭐 역대급 단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겠죠. 그렇다고 가점이 낮다고 벌써부터 낙담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겐 그래도 추첨제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5구제곱은 일반 공급의 60%가, 84제곱은 30%가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되니까 희망의 끈을 잃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 계획은 꼼꼼히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모집 공고가 나와서 구체적인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임장대리 이대리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